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줬다는 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.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한다며 돈을 받아갔는데 그 높은 분이 바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. 박병현 기자입니다.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3억 5천 2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당시 검찰은 돈의 종착지를 유 전 본부장으로 판단했지만 오늘 법정에 나온 남 변호사는 윗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요구하면서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. 유흥주점에서 9천만 원을 주자 유 전 본부장이 다른 방에 가서 돈을 전달하고 왔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1억 원을 건넬 때도 돈 받을 분이 오니 먼저 가라고 해서 돈만 주고 왔다는 게 남 변호사의 증언입니다. 높은 분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남 변호사는 2012년 4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통해 공영개발을 주장하던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겠다며 김만배 씨가 김 의원 측에 줄 돈 2억 원을 받아갔다고도 말했습니다. 하지만 돈이 전달됐는지 확인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 변호사 진술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김만배 씨 등과도 일면식이 없다며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희가 몹시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JTBC 박병현입니다.